수원의 첫 번째 개신교 회인 수원 종로교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방문객들은 수시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당을 언급하고 이들의 숭고한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안남도 전남포에서 3.1운동을 주도하여 평양연구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하영 목사. 신민의 경기도 책임자로 독립운동과 독립군 양성을 하고 토벌대에 체포돼 고문으로 전신마비가 된 임면수 권사. 3.1운동 때 기호지방 책임자로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세환 권사. 독립운동 중 동료교사 2명과 함께 체포돼 고문당하고 순국한 경기도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이성경 열사. 이들은 모두 수원 종로교회 출신 독립운동가들로서 교회에는 이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일제차에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교회 출신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각 홀마다 지음으로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애국을 배워나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로 설립 130주년을 맞은 수원 종로교회.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수원 종로교회는 대한민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미래에 발맞춰 신식 건물인 비전관을 건축했지만 교회는 민족의 뿌리이며 자긍심인 수원 종로교회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다음 세대에 꼭 기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독립운동가 이름의 예배당들. 성도들은 교회를 오고 가며 수시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억합니다. 내 평생에 알지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했을 그 이름을 한 번, 두 번 불러보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할 법한 소중한 이름들.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수원 종로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인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비전관에 이름 붙인 귀한 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인들과 이 수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또 그들의 입술 속에 많이 불려지고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수시로 부르며 기억하는 이들의 숭고한 이름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